아, 살을 더 빼야지. 이거 옆에서 보니까 내가 영상 보고 보면 배만 이쁘로 튀어나와 보이네. 자, A, B, C, X, Y, Z. 이거에 대해서 A, B, C는 얼마래? 27이고 A, X는 B의 Y는 C의 Z는 243일 때 뭐 구하래? X, Y, Z 분의 X, Y, Y, Z ZX 이거 뭐하래? 알겠지? 얘는 이론 만들어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돼. A의 X는 B의 Y승 또는 C의 Z까지 이렇게 세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K라고 붙여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K 이렇게 놓으라고. 얘 놀 필요 없지? 놔줘 있잖아 이렇게. 243이라고 알겠지? 없으면 K라고 놓으라고? 어?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알겠지?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봐봐. AX승은 K지. 어? 맛있냐? 어? 가만히 앉아서 섞는 게 못하냐? 나는 계속 말하는데 뭐 어? 선생님 거 사올 생각 안 해? 섭섭하다. 어? 다음 시간에 사준다고? 알았어. 고마워. 자, 그래서 여기다가 x분의 1승 하는 거야. x분의 1. 이해해? 그럼 a는 뭐가 돼? k의 x분의 1 이렇게 되지. 이해 돼요? 어.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요렇게 b의 y승은 k 이거지? 맞아? 그럼 여기도 또 뭐 해버려? y분의 1승이. 알겠지? 그러면 또 b는 k의 y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래 놓고 둘이 뭐해? 곱해. K의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어려워? 세경이 할만하지? 형은 할만해? 승환이 할만해? 현성과 현수? 현수인가? 아닌가? 야 오늘 너 이름 뭐냐? 늦게 오네? 이거 맞춰볼게. 기다려봐. 성주 아니야. 현수 아니야. 지원이? 지혜? 서연이? 아. 할만해 이거? 자, 그럼 해보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A는 243에 맞지? 243에 이렇게 하면 X분의 1 인정? 그럼 B는 뭐야? 243에 이렇게 하면 y분의 1 인정? 그럼 c는 243에 뭐? z분의 1 인정? 맞지? 여기 뭐 줬어? abc가 27이라며 그럼 둘이 뭐하래? 뭐하래? 곱하래. 그럼 abc 곱하면 27 인정? 인정? 그럼 243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인정? 인정? 27은 3의 몇 승? 3의 3승. 243은 3의 몇 승? 5승. 이해되는데? 맞죠? 그럼 얘는 3의 5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얘랑 같아야지. 인정? 그러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얼마? 5분의 4. 인정해요? 요게 요 새끼지. 이거 통분하면 저 새끼지. 인정해. 이거 할만해요. 자, 32번. 몇 번? 32번. 67에 X승은 얼마? 27. 603에 Y승은 얼마? 81. 맞아요? X분의 3 빼기 Y분의 4 구하래.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여긴 X승인데 여긴 X분의 3승을 원하잖아.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67을 27의 X분의 1승 인정? 그럼 양변 X분의 1승 한 거야. 근데 27은 뭐야? 27은 3의 3승 아니야?
그럼 3의 x분의 3승 인정. 고로 3의 x분의 3승은 67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y분의 4승 아니야? 603은 81에 y분의 1승 인정? 너 학원이 자지 마. 알겠지? 그럼 81은 3의 몇 승 해보니? 3의 몇 승 해보니? 81은 3의 몇 승 해보니? 81은 3의 몇 승 해보니? 에어컨 누가 껐어? 박상원 너지? 아, 더 기절하겠잖아. 이렇게 이기적이야. 자, 알았다. 나도. 81은 3의 몇 승 해보니? 그래. 그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3의 4승 나오는데. y분의 4는 맞아? 맞죠? 그지? 그러면 3의 y분의 4는 603 인정? 인정. 뭐 하래? 둘이. 빼래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려면 이렇게 분수 취해버리면 되네? 이번에? 그지? 그러면 3에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뺐잖아. 그럼 603분의 67? 맞아? 9분의 1 인정? 그러면 3에 마이너스 2승 인정? 그럼 요 새끼는 마이너스 2면 되네? 돼야 돼.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체크 12번 33 체크 12번. 자, 3의 X승은 5의 Y승을 15의 X승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 새끼 값을 구하래? 뭐 할 거야? 이번엔 뭐 해? 여기 뭐라구나? K, 이거 Z지? K, 이렇게 Z야. 그러면 X는 3은 K의 뭐? X분의 1이네? 인정? 그 다음에 5는 K의 뭐? Y분의 1, 그지? 15는 K의 Z분의 1이네? 뭐 구하래? 둘은 더하고 얘는 빼내잖아. 그 둘은 더하고 얘는 빼래. 맞지? 그러면 얘네 둘이 뭐하고? 곱하고. 맞아? 곱하면 얼마? 15는 K의 X분의 1, Y분의 1. 인정? 그 다음에 15는 K의 Z분의 1. 둘이 뭐하래? 분수 추월이잖아. 그죠? 그럼 1이네? 그럼 K의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인정? 어? 그럼 얘는 얼마면 돼? 여기 빼기, 빼기. 얼마? 5의 몇 승이 1이야? 0승. 이해했어요? 할만하지? 석영아 할만해? 예. 자, 35번. 자, A의 X승은 B의 Y는 3의 Z승이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y분의 1은 z분의 2래. 알겠어? z분의 2 뭐하래? 또 k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a는 k의 x분의 1, b는 k의 y분의 1. 여기 봐, 둘이 뭐하래? 곱하래. 맞아? 그럼 a, b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 다음에 또, 저기, 3은 K의 Z분의 1. 인정? 아, 그런데 Z분의 2랑 X분의 1, Y분의 1이랑 나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돼? 맞아? 그럼 9는 K의 Z분의 2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되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왜? 얘랑 얘랑 같다며. 맞아 안 맞아? 그럼 애비는 얼마? 9. 인정해야 하네. 할만해? 응. 얘 됐지? 그래서 지수 다 했다 일단은. 어? 자, 로고 나가기 전 나가야 로고 당첨해 나가자. 알겠지? 오늘
원래 로그 한 반전 하려고 했었는데 했으니 뭐 쓸 수 없지. 다음에 좀 빨리 하면 되고. 자, 오늘 한 거 정리 좀 해보자. 자, 1번이 뭐였어? A에 n제곱근이었지? A에 n제곱근. 이게 뭐라고? 이 방정식의 해를 특별히 저렇게 부른다라고 그랬다? 기억나지? 어? 특별히 저렇게 해를 특별히 저렇게 부른다 그랬고, xn승이 0하면 이게 실근이 하나라 그랬지? 맞아? 실근. 이거 무슨 중근? n중근이라 그랬어. 알겠죠? x5승 1 이래버리면 실근 몇 개? 한 개에 허근 몇 개 있다 그랬어? 네 개 있다 그랬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뭐야? xn승은 a의 무슨 근? 실근. 알겠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새끼. 그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새끼. 맞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로 해석하자라 그랬어? 맞지? x좌표, 교점에서 해석을 하자 그랬고, 그래서 n이 뭐면? 짝수. 맞니? 그 다음에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맞죠? 그래서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맞아요? 그럼 a가 양수는 몇 개? 두 개, 한 개, 빵 개. 맞지? 그리고 이렇게 실수인 거 뭐라 쓴다고? 콜라마이나 엔젤복근 a 이렇게 쓰겠다고. 실수인 새끼만. 알겠죠? 그러면서 이게 실수가 되려면 이게 짝수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실수가 된다고 쟤는. 알겠어? 되지? 그 다음에 n이 5두면 이건 무조건 n제곱근 a라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리고 이 a는 실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실수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했던 게 뭐야? n제곱근 a의 n승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빼라 그래 선생님이. 알겠지? 그대로 빼고 n제곱근 a의 n승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절대값 a 또는 그대로 빼라 그랬지. 얘는 언제? 짝수. 얘는 홀수일 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배웠던 게 제곱근 계산이지. 계산 중에 이거 제곱근 계산 중에 뭐 뭐였지? n제곱근 a 이렇게 있으면 n 곱하기 n제곱근 a 이렇게 한다 그랬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np제곱근 a의 np는 뭐 약분시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n제곱근 a의 np. 알겠어? 되지? 네. 그래서 루트 2랑 아까도 했잖아? 세제곱근 루트 2. 맞아? 이거 계산을 하나로 정리할 때 뭘 통일시키라고? 요 앞대가리를 통일시키라 그랬지. 여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2와 3의 공배수가 되려면 몇 승 해주면 돼? 6승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6으로 하면 되니까 6승이 아니라 여기는 2 이렇게 못 하면 돼? 여기 3승 했으니까 여기 3승하고 여기 2승해서 아까 중간에 이런 계산 하나 있었지? 맞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확장이 있었지? 지수확장 A의 0승은 얼마라고? 1. A의 마이너스 N승은 얼마라고? A의 N승분의 1. 맞지?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은 얼마라고? N제곱근 A의 M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유리지수로 바꾸면 이런 짓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나중에 피를 살려주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칙들 다 쓰면 된다고? 지수 법칙들 다 쓰자고, 저기서. 알겠냐? 지수 법칙들 다 쓰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배웠던 게 뭐야? 이런 거 해서 계산 배웠지? 그게 이제 지수 법칙 쓰는 거 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6번에 뭐 배웠어? 지수 곱셈 공식하고. 맞아? 그 변형들 배웠어. 알겠지? 곱셈 공식 변형에 이런 거 a 더하기 a 마이너스 이거 제곱. 맞지?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승에 더하기 2. 알지?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뭐라고? 빼기라고. 맞죠? 어? 그 다음에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3승은 a 3승 더하기 a 마이너스 3승.
맞아 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3에 a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어? 빼기 안 쓸 거 이거 이해되지?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복사형 공식에 합차 있었지? 이해되지? 합차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a 더하기 1에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됐는데 요 a에 이런 거 들어가 있었지 아까 세제곱근이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세제곱근이 이거 세제곱근 4 이렇게 되는 거 그지? 이런 거 있었고 복생공식 변형에 그죠? a1승 a-1승은 a 이렇게 차수를 반으로 줄이면 제곱 복생공식 변형 쓰라 그래서 선생님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맞지? 이거 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차수를 뭘로 줄이면 3분의 1배로 줄여 그럼 a 더하기 a-3분의 1의 3승에 마이너스 3에 a3분의 1 더하기 이거 있었고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a1승 a-1승 a1승 빼기 이렇게 뭐만 반대? 보호만 반대인 거지? 인정해? 그럼 이건 뭐 하자고? 제곱해서 풀자 그래서 선생님이 더하기 4 인정해? 안 해?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 있었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그죠? a의 2x a의 2x는 3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아까 조금 어려웠던 거 하나 보면 a의 2분의 1x에 a의 뭐 2분의 3x 맞아? a의 뭐 마이너스 2분의 1x에 더하기 뭐 a의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었나 아까? 이렇게 바뀌었었나 아까? 맞지? 이런 거 있으면 분모 문제도 못 곱하자고 a의 2분의 1x 곱하자고 알겠어? 2분의 1x 곱하면 이건 1 되지? 맞아? 이해돼요? 네. 1 되고 그 다음 얼마가 돼? 얘는 a의 2x 되는 거고 맞지? 어? 그 다음 여기도 a의 2분의 1x 곱했으니까 쟤는 a의 x가 되고 쟤는 a의 마이너스 x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는 a의 x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 또는 빼기 루트 3인데 a가 양수가 있으면 루트 3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런 거 했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이 뭐였어 이제? 8번 이거지? a의 x승은 b의 y승 맞아요? 이거 뭐라 놓자고? k라 놓자고 있으면 있는 거 활용하면 되고 그지? 그리고 요렇게 해서 a는 k의 x분의 1 이렇게 쓰고 맞아? 네. b는 k의 y분의 1 쓰고 문제에서 이거 둘이 더한 거라면 둘이 곱해버리면 되고 그지? 여기서 이거 뺀 거라면 둘이 나눠서 풀면 되고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어? 네. 아, 그치?